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전북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득점 찬스에 만약에 그 모든 골을 넣었다 싶으면 진짜 5대0, 6대0도 날수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골 장면을 한번씩 좀 볼게요. 저만 초반에 이제 골이 5분이었죠? 나왔는데, 네, 5분 만에 골이 나왔어요. 일단 뭐 송민규 선수가 본인이 수비 한두 명을 데리고 사이드로 데리고 나갔고 그러면서 박진성 선수한테 빈 공간이 나왔고요. 송민규 선수가 논스톱으로 잘 올라갈 수 있게 리턴 패스를 그냥 올려 투. 그리고 박진성 선수가 진짜 너무 정확하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싸워준 게 한규현 선수였거든요. 한규현 선수가 수비랑 경합을 하고 여기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김원균, 황현 선수가 중앙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볼이 둘 다 넘어가면서 구스타브한테 그냥 몸에 맞는 볼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수비의 집중력이 좀 아쉽습니다. 네, 김영훈 선수도 뭐 한규현 선수랑 경합을 하였지만 수비라면 저기 가운데로 올라오는 볼을 좀 머리에 댔어야 됐고 뭐 황현수 선수도 볼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볼이 그렇죠. 볼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궤적을 보면은 여기 떨어지겠다는 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좀 어떻게든 맞아갖고 좀 공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앞에서 헤딩을 따겠거니야 구스타보도 그냥 어중간하게 맞은 거예요. 맞으면서 한규 선수한테 정확한 얼스를 했는데 뭐 한규 선수도 침착하게 잘 넣어줬지만은 그래도 크로스를 좋은 타이밍에 올린 박진선 선수를 칭찬하고 한규 선수랑 김용규 선수의 좀 집중력이 좀 다소 아쉬웠다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유현 선수가 정확히 보고선 올려준 거는 사실이고 김원균 선수의 아쉬운 장면을 뽑자면은 수비는 크로스가 올라오는 공 그리고 본인 그리고 골대가 이렇게 이 각적으로 일직선이 되어야지만이 상대방 공격수랑 싸움하는 데서 좀 경합의 유의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점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크로스가 넘어오는 궤적 그리고 구스타보가 앞에 있고 헤딩 골대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면 구스타보 앞에 있고 근데 김원균 선수가 공이 멘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구스타보가 이렇게 쉽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위치 선정으로 여기 서 있는 것보다 이 앞쪽에 좀 반발 앞쪽에 서 있었다면 아마 구스타보 선수가 앞으로 못 가지. 세도하는 장면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유현이 크로스하는 순간 구스타보가 잘라 들어가면서 자리 수놓으면서 이겨버렸네. 아쉬워요. 김용규 선수도 아쉽지만은 저는 이유현 선수가 저렇게 크로스를 쉽게 올릴 수 있게 한 좀 공격진의 수비? 좀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저렇게 쉽게 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 아쉬움도 남네요. 하지만 이제 뭐 서울이 그래도 끝나기 전에 또 동점골은 아니고 한 골을 따라잡는 추격골을 터뜨리면서 그냥 또 후반을 또 그래도 좋은 분위기 너무 나쁘지만 않은 분위기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대1 한 골차 상황에서 맞이한 또 후반전 문선민 선수가 또 일류치코 선수가 또 정확한 2대1 패스를 받아갖고 골문 앞에까지 도달합니다. 아 문선민은 이남에 이제 교체로 나왔지만 와 이거 군대 갔다 와서 더 빨라지고 더 정교해지고 와 이 축구가 문선민의 축구가 굉장히 전북에 굉장한 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 같으면은 저런 상황에서 문선민 슈팅이 나면은 아마 더 많은 힘을 들어가고 더 강하게 때리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세밀하고 유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문선민이거든요. 문선민이 왜 잘 때렸냐면은 공이 흘러오는 방향 그대로 리어 퍼스트 쪽으로 때렸으면은 아마 양하민 선수가 막기가 더 편했을 거고 설사 맞아도 공은 코너킥 내진 볼이 바깥으로 흘러나갔을 거예요. 근데 먼 파포스트로 때리면서 양하민 선수가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또 공이 공교롭게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만든 게 문선민 선수의 슈팅이었다. 두 골차로 벌어지면서 이제 어려운 경기를 펼치다가 경기 이제 한 5분, 정규시간 5분을 남기고 고요한의 크로스 그리고 가브리엘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한 브라질 출신 가브리엘이 K리그 첫 데뷔골 신고를 했습니다. 잘 잘라 들어갔어요. 김민혁 선수 뒤에 홍정호 선수 앞에 그 좁은 공간을 찾아 잘 들어갔고 뭐 고요한 선수의 크로스도 일품이었고
감각적인 헤딩이었죠. 아, 이거 보지도 않고 뒤에서 눈이 다닌 것 같아. 골대는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는 선수. 이 정도가 레벨이었, 본인의 레벨인데 본인의 레벨을 보여주면서 와 진짜 뭐 뒤에 눈 다닌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디에 맞았을까? 한 요쯤 맞았을 것 같은데. 좀 이쯤 맞은 것 같은데. 진짜 감각적인 득점으로 뭐 3대까지 추격을 했지. 추격을 하면서 게임이 정말 재밌어졌죠. 그리고 뭐 추가 시간에 5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3대2 추격한 이후로 한 10분 정도 게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서울 입장에서는 동점골까지는 실패를 하면서 전북 현대가 승점 3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아쉬운 부분은 전 라운드에 진홍 선수 득점이 터졌지만은 오늘 전북전에도 득점 찬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고 지동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조용 선수도 터져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골이 없어요. 골 시즌에. 네, 지금 조용 선수도 터지지 않는 좀 상황이 서울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동원 선수랑 조용 선수가 아마 터진다면은 뭐 서울도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전북은 양쪽 사이드죠. 이우현, 박진호 선수가 제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전북의 가장 좋은 페이스로 이끌고 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망기만 해도 이제 전북은 양측면 사이드 풀백 자리가 좀 확실치 않다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제 중간에 7월 달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박진성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돌아왔고 지금 게임을 계속 출전하면서 이제 리그에 좀 더 적응한 모습, 팀에 적응한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우현 선수야 뭐 이제 올림픽 대표로 도쿄도 갔다 왔지만 뭐 본 모습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